버터를 볼에 넣고 먼저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부드럽게 풀어졌으면은 여기에 설탕, 설탕을 뭐 나누어서 넣는 사람도 있고 한 번에 넣는 사람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설탕, 소금을 넣고 저어주세요. 계란을 넣기 전에 어느 정도 충분히 크림화를 시킨 다음에 계란을 넣는 것이 훨씬 크림화하는데 시간도 단축되고 편해요. 자, 크림화가 어느 정도 됐으면은 계란을 하나씩 넣어주세요. 그리고 미싱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크림화를 많이 시키지 않아요. 한 70? 한 80? 그 정도 하면 되겠네요, 크림화를. 근데 시험장에 가게 되면 크림화를 막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스탠볼이 다 갈려갖고 반죽이 시커멀 정도로 너무 크림화를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크림화를 많이 하면은 반죽이 질어져가지고 나중에 쿠키 짰을 때 쿠키가 쭉 퍼져버려요. 자, 크림화 다 됐습니다. 당력분하고 바닐라 향 체질을 합니다. 책에 보면 이렇게 자르듯이 반죽을 하라 그랬어요. 글루텐 형성이 되지 않도록. 자, 반죽을 할 때 이게 중요한데요.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흰 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반죽을 해야 돼요. 많이 담으면 절대 못 짜요. 힘 없어서. 그래서 조금만 담아서 짤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먼저 장미 모양을 짜고 있는데요. 자, 한번 자로 재볼게요. 이걸 왜 자로 제가 재보냐면은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가로 세로 5cm가 돼야 된다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요. 한 4cm 정도 나오고 있네요. 4cm 정도.